다시 뒤쪽 심서연. 중앙에서 이세은 로빙 패스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. 네넴. 네넴 제쳐내면서 반대편 크로스. 네! 골포트를 강타합니다. 네, 이번에도 인천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우측면에서의 플레이였는데 네넴 선수가 확실하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낮고 빠른 크로스가 장슬기 선수의 머리까지 정확하게 배달이 됐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윤영글 골키퍼에게 안기고 마네요. 네, 지금 이 돌파도 너무 좋았고요. 헤딩까지 정말 이 장슬기 선수가 윤영글 선수가 다시 측면 김혜리 높게 띄웁니다. 엘리! 크로스바를 맞췄습니다.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겨낸 경주 한수원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엘리 선수를 교체 투입시킨 이제 인천의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힘과 스피드 그리고 높이까지 갖춘 엘리 선수. 아, 이번에 헤더 굉장히 정확하게 해줬지만 아, 이번에도 골대를 맞고 오른쪽 연결. 네넴. 크로스 높게 갔습니다. 엘리! 엘리! 또 한 번 크로스바를 때립니다. 아, 오늘 현대제철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들이 많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장면 보시면 네넴이 정말 높게 그리고 엘리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갖다 줬거든요. 그리고 이 엘리 선수 역시도 그것을 정말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,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. 자, 높게 반대편. 오! 슈팅! 뒤쪽으로 나왔습니다. 입니다. 왼발! 아직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경주 한수원 선수들 일단은 실점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와. 자, 그리고